학대를 받고 숨진 뒤 안매장된 안모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자필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살해 전후의 심경이 담겨 있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수색견에 굴착기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안모양의 시신. 안매장한 의붓아버지 안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학대에 숨지게 하고 최근 자살한 친모 한모 여인의 자필 메모장이 발견됐습니다. 메모장에는 안양이 숨지기 전후 3, 4개월간 친모 한 여인이 느꼈던 감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전후에 메모 형식의 글귀가 좀 있어요. 왜 이 사건이 발생이 됐는지를 좀 알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집으로 아이를 데려온 뒤 겪었던 부부간 갈등과 아이에 대한 원망이 적혀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친모 한 여인이 남긴 메모장이 안양이 숨진 시점을 측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양을 묻은 시점과 장소, 사망 경위 등을 놓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의붓아버지 안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와 범죄 심리 분석가를 동원해 진위를 가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게 지금 사체 유기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메모 분석과 안 씨 진술의 진위를 파악한 뒤 시신 수색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